제가 그동안에 이제 궁금했던 거 질문 드렸는데, 네. 저한테 뭐 궁금하시고 질문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문 명답이었으면, 이제부터는 명문 선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나도 준비를 좀 해야지, 저만. 그런데, 최근에 낙선하시잖아요. 네. 처음 떨어져 보셨죠? 네, 저 처음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지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나와서 떨어지죠. 2006년 떨어지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10년 선거에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떨어져 봐서 그런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네 번 연속 네. 당선되고, 처음 떨어졌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일까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리가 조금 되는데 그때 제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사람들이 이래서 100일 잔치를 하는구나.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100일이라는 기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기간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100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저도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2006년에 이미 예상된 그 낙선을 했는데, 제가 복귀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복귀하는데 한 100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쵸. 석 달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100일. 아.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새로 돼서 뭘 발표할 때도 100일. 앞으로 100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링컨은 낙선해 보지 않은 사람을 중용하지 않았다. 크게 쓰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선거를 쉽게 당선된 사람들은 국민이 무서운 줄 잘 모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많이 그래서 그런지 진짜 국민이 무섭거든요. 근데 쉽게 당선되고 낙선해 보지 않으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큰 약 되실 것 같은데.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꽃도 그렇잖아요. 네. 야생화가 훨씬 이쁘잖아요. 질리지 네. 않죠.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선거 구호를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재명은 합니다. 박영선은 합니다. 맞아요. 그거 비슷하다고 그러세요. 비슷하죠. 제가 원래 이재명은 합니다를 시장 선거 때부터 썼어요. 그러셨더라고, 네, 보니까. 네, 아니, 네. 누가 저한테, 네. 아, 이거 이재명 후보가 카피했어? 그래서 제가 네. 찾아봤어요. 네. 근데 책이 있더라고요. 네. 책도 아예 있고, 제목대로 된 책도 있고, 네. 우호는 시장 선거 때부터 썼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건데, 저 작품은 원래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또, 참 뭐 공통점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구호를 정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를 원래 쓰던 거니까, 내가. 당연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남들은 어쨌든. 이제 합니다, 박영선. 네, 네,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대한민국 대전한 이재명은 합니다. 변한테 누가 나중에 발견해서, 이거 박영선 후보를 쓰는 거 같아.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 대전한 이재명은 합니다. 너무 좋은데, 이것도 뺏겼다. 합니다. 이럴까봐. 그거는... 대전한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그걸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을 합니다로 갔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대전한 이재명을 합니다. 딱 좋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작권 좀 허용을 해주시는 게 어떨지. 그럼 서로 비긴 거네요. 비긴 거죠. 네, 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대전을 많이 쓰셨죠. 네, 이렇게 썼고요. 스마트 대한민국. 이게 이제 저희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였고.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이제 이거 네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는 서울시 대전환. 이렇게 썼죠. 대전환. 네.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근데 쓰신 거는 모르고,
제가 나름대로 막 연구해가지고 대한민국 대사 이재명 대사 낫긴 한데. 아, 그러셨구나. 박영선 후보의 네. 그 캐치포인트 똑같은데. 네. 제가 쓴 책, 그 책 좀 한번 줘보실래요? 네, 네. 그 제가 이 박영선과 대전아 이게 서평도 네, 네. 써주셨잖아요. 네, 네. 이거 그때 제가 사실은 참 감사했는데 고맙단 말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아, 네. 글쎄요, 예. 이 내용 중에 프로토콜 경제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아마도 그 시장 선거에 안 나가고 중기부 장관을 계속 했으면 네, 네. 올 한 해 계속 이 테마로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프로토콜 아. 경제. 그러니까 왜 프로토콜 경제냐? 우리가 지금 다 플랫폼 경제 사회에 네,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자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것도 또 말하고 보니까 비슷하네. 제가 왜 다른 얘기? 함께 사는 세상. 네. 대동 세상. 네. 네. 그래서 프로토콜, 규칙을 정해서 네. 그 플랫폼이라는 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이득도 좀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버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인데, 그쵸?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나니까 그 혜택은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주주한테만 가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처음부터 프로토콜,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서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잘 될 경우에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 관계자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네. 제가 그 지향하는 세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함께 사는 세상. 네. 그러니까 언제나 얘기하는. 그다음에 대동 세상 함께 존중하고 네. 살아가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를 깔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IT, 대한민국 IT, IT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깔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발전시켰다. 네. 전자정부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경제, 어떤 세상을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뭐 이 문제는 사실은 이미 해오던 거를 당연히 계속 이어서 해야 될 테고요. 여기 저는 이제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소위 에너지 대응 전환.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로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 대전환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인프라, 예를 들면 대송전망 구축. 과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이게 1번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사실 미래인재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투자. 세 번째 또 하나 주력해 드릴 게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초과학 기술 부분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꼭 해야 될 부분인데 기초 첨단 과학 기술 투자. 여기도 이제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산업, 산업 전환을 이뤄내려면 기업들의 창의, 자유로운 창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포지티브 규제에서 뭐만 해라 해서, 이거 빼고는 아무거나 해라.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 규제 합리화.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저는,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느낀 것을 조금 보태면 지금이 바로 이 대전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번 대통령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 시장이 엄청나게 변할 텐데, 미래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국가 경제 시스템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요새, 네. 요새 그 페이스북, 그, 계속 쓰고 계신 거죠? 시작한 지 100일 지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우연히 서울은? 우연히 서울을. 우연히 네, 서울. 네, 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표현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그 이면을 보자. 그, 네. 그냥 제가 이제 그 시작한 이유는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지나가지만 내가 이것을 사진에 찍어서 글을 쓰게 되면 아,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뭔가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다 양지 쪽, 밝은 쪽만 보이지만 사실 그만큼 음지 쪽, 안 보이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안 보이는 쪽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많이 봐주세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남들이 못 보는 어두운 곳을 보시는 그 통찰력? 통찰력이라면 너무 과하시죠. 조금 과한가요? 과한 표현이시고 네. 그거보다는 이제 어두운 곳을 보려는 노력이죠. 노력? 네, 노력. 그래, 노력이 적당하게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그 표현이 제일 적당한 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서울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가입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네. 그룹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제 가입을 허용합니다. 아, 예, 초대하겠습니다. 왜냐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 가능합니다. 네. 불러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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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100일이 지나서 네.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요즘이 난세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대격변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꼭 이런 역병들이 와갖고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더라고요. 거의 한 100년, 200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이제 흔히들 난세에 영웅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가 좋으면 사실 혁신 기술이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필요가 없죠. 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네. 잘 나가는데 뭐. 그래서 혁신 기술이 기존의 어떤 기득권의 관계의 힘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누구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장관님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 얘기하시는지 네. 눈치채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똑같은 네.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시에는 사실 정치는 체감되지 않아야 돼요. 체감되기 어렵죠. 귀찮은 정치일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이고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근데 위기의 시기, 위험한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정치에 대한 체감도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커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위기, 또 기후 위기,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디지털 전환, 또는 주기적인 팬데믹, 이게 지금 겹쳐오는 분절점 같은 시기라서, 네. 정부 역할이 더 커져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정부 역할이 나침반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 네.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토대도 보강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위험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난세에 정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사실은 리더십의 핵심 요체는 용기라고 봐요. 용기. 용기와 결단. 결단. 그리고 강인함이죠. 강인함. 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다 머뭇거리거든요. 그럼 용기와 결단, 강인함 이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네. 가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어떤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거기에서 저는 첫 번째가 통찰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측은지심.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용기, 결단력, 추진력. 네.
요거고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감히 평가를 드리면 첫 번째 통찰력도 좀 저는 상당히 있으시다. 통찰력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용기, 결단, 추진력. 이거는 따라갈 사람 많지 않을 것 같다. 네.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10점이다. 이 정도 되는데 측은지심. 이 부분에 있어서 측은지심이 이제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이거지 않습니까? 뭐 존중, 연대. 존중?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의 예지 중에 인.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게 사랑하는 마음, 또 감성적인 마음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과연 이 측은지심이 얼만큼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느냐? 또 측은지심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네. 정치의 본질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동세상을 만드는 거죠. 함께 사는 세상을.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은 억강부약이어야 된다. 이게 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에 대한 폭력적 억압, 억압이 아니고 강자들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는 거죠. 네, 그 목표는 결국은 약자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약자, 다수의 약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게 측은지심의 핵심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갈등, 갈등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포괄적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타협과 협력, 연대로 가느냐는 건데 저는 그 점에서는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려면 그건 결국 통합이고 공존이고 또 배려고 협의고 그걸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좀 강한 측면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이 측은지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말을 잘 듣는 이재명 이렇게 국민들한테 생각되어지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말 매우 잘 듣는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국민 말을 좀 잘 들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우리가 정말 긴 시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국민 말 잘 듣는 이재명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하고 같이 가는 국민 말 잘 듣는 이재명 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생각되어지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말 매우 잘 듣는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Thank you.